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리상담소에서도 시사 심리 분석의 시간, 시사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항상 시사 상담에 나오시는 분 있죠? 네. 네, 뒤통수로만 나오시는 분. 그렇지만은 차분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로부터 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참고 견디는 변호사의 이 인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우리 이웃집 변호사 지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위한 국정과제 63번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64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관련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정권의 국정과제의 네. 63번째 네. 과제가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한다라는 네. 게 있고 64번째 과제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라는 과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 주장하면서 이 정부가 출연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 말은 조금 돌려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차별이 있는 나쁜 일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사건들도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 사건입니다. 성심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이 이름부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게요. 그 환자들한테는 뭐 성심껏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은 그 짧은 바지와 배꼽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그 재단 설립자의 호를 딴 일송 가족은 알 행사의 장기자랑에 동원이 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오디션에 착출됐고요. 업무 시간 이후와 휴일에 연습에 동원되어 행사 2주 전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연습만 시켰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했고 재단 측은 각자 알아서 했지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응원 문화도 문제였습니다. 만삭인 간호사도 영업시간 후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땡볕 응원에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조직 내에서 이런 체육대회, 가족의 날, 장기자랑 뭐 이런 일이 항상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게 뭐 거기에서 장기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그거는 마치 이 북한의 김일성 생일잔치에 뭐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수령의 위대한 언덕을 찬양하는 춤을 춘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하고 거의 축소된 행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팽개치고라도 재롱을 떠는 그런 행사가 마치 조직에 대한 충성심, 애사심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다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오, 수령을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이 놀라운 수령 만세!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게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들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내부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네. 드디어 한민족은 하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지금 현상을 우리는 알게 되네요. 그리고 이 설립자의 업적을 우리가 너무나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재단 측은 주장하는데 이건 세습 독재 권력 치하에서 진짜 억압받고 지낸다는 북한 주민이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확인한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 순번제, 성희롱, 수련의 폭행 등 병원계의 갑질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 실질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하는데요. 복지부는 성심병원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지 대책이 우리 국정 과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박사님의 견해를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를 달성한다는 것은 네. 그냥 복지부 또는 각기 행정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뻔한 일을 반복적으로 엄포를 놓거나 또는 관련된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 정부 권력의 협박, 특히 뭐 지원하는 걸 끊겠다. 또는 뭐 주위에 논란이 되면 너희들 죽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도 협조 공문을 보내면 우리 일 다 했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코스프레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 해결!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네요. 와, 너무 훌륭해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를 좀 더 뽑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간호 인력 수급 종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일부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또는 조직에 행사 장기 자랑하는데 동원이 돼야 되니까 부족한 인력을 간호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간호사 정원 조금 늘려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 맞죠? 이런 놀라운 또 신공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인권 문제라는 걸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간호사협회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인권센터가 설립이 되면 복지부는 여기서의 신고 사례나 민원사항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병원의 부당노동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늘 해왔던 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고 MB 정부에서도 했고 이전에 늘 하던 걸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 군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뭐 이 병사들 사이에서 뭐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총기 난사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탈영도 일어나게 하면 이거는 군 장병들의 인권이 문제니까 군 인권센터를 만들고 각자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와 똑같은 건 이제 군은 군대로 그러면 병원에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인권의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 묻지 말고요. 그냥 이거는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인권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휴 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거 일석이조네요. 아 그러면은 이게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먼저 문제를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계의 갑질 문화,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원계의 갑질 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혹시 일반 회사에서의 갑질 문화, 네. 이제는 우리 대한항공에서의 갑질, 또는 군의 공감병 갑질 이것도 있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뭐 어떻게 했다, 그것도 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단순히 병원에서의 갑질 문제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갑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갑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모르니까 그냥 흔히 무슨 조직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리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일을 막연히 어뢰 비해
그러면 갑이 있으니까 갑은 나빠! 갑질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거 자체가 정작. 그러면 대한민국 조직에서 갑질이 없는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어제의 갑이 오늘의 을이 되고 오늘의 을이 내일은 또 갑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그렇거든요. 뭐 언젠가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의사들 중에서 연차가 높은 또는 과장 네. 의사가 밑에 있는 수련의를 두들겨 팼다. 그거 내가 그게 됐어 한마디라도 뭐라고 그러면요. 내가 그 다음에 내 자리 찾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묵묵히 맞았어요. 이게 갑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치 자기가 얻어맞으려고 지금 이 병원에서 일을 해요. 아니면 자기는 의사가 됐어. 수련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일을 해요. 그거조차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구분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네. 위에 과장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가르쳐줄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 그따위를 이해하라면 당장 자를 줄 알아? 이런 협박에 대해서 그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면은 일을 잘하는 것이고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가진 생각이에요?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아니면 갑질을 하는 인간이 가진 생각이에요? 양쪽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황 박사 그러면 곤란하지? 어? 말 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 누구 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건방지다. 그렇죠. 네. 뭐 일단 건방지다는 소리는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그럴 때 가장 그런 분들이 잘하는 소리가 너가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온 줄 알아? 너가 확실히 잘려야 되겠구만. 너가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내가 꼭 너를 자르고야 말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럴 때 갑자기 내가 저분의 호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되고 조직 자체에서 내가 저분의 비위에 그치지 않게 노예처럼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게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누가!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일이 초래되도록 기여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초래되도록 기여한 점이 있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그건 다 네가 하기 탓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프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간호사들이 이게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재단이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조직 내부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도 왕따가 되고 비적응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로요. 최근에 1년 내에 퇴사하는 이유 중에 절반이 임금 체불, 욕설, 괴롭힘 등 조직과 직무 적응 실패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8, 90년대생들이 수직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빠른 염증을 느낀다. 배려심이나 양보심을 체득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이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사람이 네.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결국에 어떤 일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냐? 네. 일반적인 생각이냐 이야기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전문적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또 마치 우리가 따라야 될 통념이냐 지금 이 기사를 썼죠. 네. 그런데 조직에서 마땅히 이렇게 따라야 될 통념이 이런 게 있는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는 걔네들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다. 나는
어쩌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뻔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대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적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나 능력 부족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알리는 놀라운 기사까지도 써내는 이런 신공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도 조직에서 약간 못난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말로를 겪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못난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거나 상당히 그 조직에서 아웃되거나 잘려지는 그 사례를 넌 봤지? 이제 감히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네, 저희들은 잘 알았습니다. 황모 씨가 잘릴 때 저희들이 안 잘린 거에 대해서 무한한 안심을 느끼면서 걔처럼 그렇게 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알았습니까? 저희들도 돈만 주면 조용히 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죠? 점점 더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가 되겠죠. 네. 그 잘림을 당하고 모는 소리 했다고 바른 소리 했다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마치 그거를 알면서도 에이 내한테 불똥 안 때려서 다행이고 아, 나 쟤 잘 몰라요. 쟤 언젠가 잘릴 줄 알았는데 에이 쟤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잘 있을게요. 에이 쟤는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쟤는 뭐 세상 물정 잘 모르지. 에이 쟤는 좀 인생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지. 어쩌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이 사회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차별 없는 일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차별 없지. 차별성이 있는 사람은 잘라내게 만들고 다 그냥 노예처럼 또 자기한테 당장 불똥만 안 떨어지면 그냥 항상 우리는 장기자랑하는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때 이 사회 조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계형이 되고 이 사회에서 문제가 뭐지? 그러면서 역시 권위주의적 문화 권위적인 문화가 문제야. 그래, 권위적인 문제를 때려잡아. 전 권위적인 문화 싫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 해결됐어. 그래, 저 황박사같이 저런 애들이 그냥 잘리기만 하면 돼. 더 이상 우리 이야기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약간 답을 마지막으로 좀 남겨놓고요. 몇 가지 그 기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이런 의사 선생님이 돼야지 연구자가 돼야지 라고 귀감이 될 만한 두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잠깐만요. 청소년들에게 네. 이런 의사 선생님이 돼야지 또 귀감이 된다라는 거는 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박은정 아주대 의대 연구교수라는 분이요. 네. 그 HCR이라는 연구성과 세계상위 1% 연구자 를 수상을 하셨는데 주목을 HCR 받는 네. 이게 뭔지는 모르시죠? 네. 네, 저도 몰라요.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이분이 상을 받았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인정을 또 받았고 이제 네. 시상도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대 연구 교수로 있는 사람이 엄청난 연구 업적이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듯 하지만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금 숨기면서 만들어진 기사의 전형적인 앤데 우리 이웃집 변호사가 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녀가 주목받는 거는 학계와 사회의 많은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도 비정규직 연구자의 지위로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뇌과학 연구실 구석에 초미니 책상을 놓고 실험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백혈병 진단, 친정어머니의 췌장암, 시아버지의 식도암으로 공부를 중단하고 간병생활을 하다가 석사 졸업 후 8년 만에 그 가족들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환경성 질환 원인 규명을 주제로 나노 독성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저널에 5편의 논문을 실은 이례적 성과를 거두며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명문대 박사도 아니고 마흔을 넘는 애딸린 아줌마인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 논문들이 피인용되며 세계 독성학 연구자들 사이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스펙에도 국내 대학들은 박 교수를 외면했습니다. 이미 학과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들이 나이 든 사람을 후배 교수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국내 학계의 풍토 때문인데요. 자, 제가 대학의 사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쓴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는 이분이 나노 독성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업적을 남겼다. 네. 이런 내용처럼 이제 언급이 됐고, 그러나 대학에서 이 정규직 연구자로 있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뭐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뇌과학 연구실 구석에 초미니 식당을 놓고 실험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 와, 뭐 진짜 이 엄청난 학자인데 연구자인데 연구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다른 연구실 구석에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한테 교수 자리도 안 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상황을 마치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네. 첔째,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있는데 학계와 사회의 많은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연구를 하는 게 정상에 올린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뭐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속한대요. 이게 우리나라에 33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HCR에 오르신 분이. HCR이 뭔지를 나도 모르는데 나도 평생 연구자로 지냈는데 거기에 오르고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업적이 사람들한테 중요하고 그 분야에서 중요하다면 HCR 1% 운운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비정규직 연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대에서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대학에서 이런 분들은 그냥 시간 강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네. 이 사람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언급이 돼 있잖아요. 실험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는 게 좋아가지고 돈을 끌어와가 내 남편 돈을 끌어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연구거든요. 연구 프로젝트에서 받지 않고서는 지 호주머니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실험 재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본인이 어디 연구 프로젝트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연구재단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본인이 소위 말해서 PI로 이제 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받을 때는 누가 연구 책임자냐라는 상황이 되는데 연구 책임자는 따로 있고 본인은 아마 거기에 연구원으로 끼어들어가 있을 상황일 거예요. 과주대에서 참 노력해가지고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해외 저널에 5개 논문을 싣는 이례적 성과래요. 해외 저널에 뭐 10년 교수생활을 해도 하나도 안 싣는 사람도 있는데 논문 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어요. 그건 이례적 성과가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박사 10년 동안에 논문 열심히 썼구나.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특히 의대에 관련된 연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개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쓴다라는 거는 이름이 들어가고 몇 개가 썼다는 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기자들은 막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 성과를 거두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분을 폄하하거나 이분이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처한 상황을 이 기자는 교묘하게 진짜 지적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분이 마치 영웅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분이 제대로 대학 교수가 안 되냐라는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그 논조로 지금 이 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작 이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더 왜곡되는 희한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죠. 이분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주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대에서 박사를 받았으면 아주대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랬을 때 명문대 박사도 아니고 마흔을 넘은 애 딸린 아줌마인 그녀를 받아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명문대 졸업했느냐 마흔을 넘은 애 딸린 아줌마냐 그 이슈가 아니에요. 진짜 교수가 되기 위해 또는 본인이 하는 연구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준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흔이 넘은 애 딸린 아줌마는 교수를 안 받아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를 받아주는 또는 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지금 엉뚱한 걸 이야기해요. 어느새 거의 논문들이 피인용되며 세계 독성학 연구자들 사이에 이름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스펙에도 국내 대학들은 박 교수를 외면했대. 그 스펙이 뭔데요? 박사 학위 그 후에 이제 뭐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 부분이 뭐 1년에 300에서 400여 회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될 정도로 그 논문이 성과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마 이 이웃집 변호사가 학계의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 논문이 인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1년에 300회, 400회 인용되면 엄청나게 좋은 논문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그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영웅이 된다는 성공 사례 그렇지만은 이 사회에서 그 영웅적인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황에서 연구를 위한 과학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가슴 아픈 과학자의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스토리로 위장하는데 이거는 퀴리 박사의 전기에 보면 그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는 어떤 연구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화 같은 스토리 구도로 기자가 만들었다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마땅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줘야 되는 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이분은 박사를 마치는 동안에 본인이 연구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논문을 써내기만 하면 자기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요. 그럼 그 연구는 대개
자기 지도교수든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선배들 귀찮아하고 싫은 일 뒤처들이까지 해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노예의 상태에서 그 공장에서 풀빵 찍어내는 그 연구 업적 건수 높이는 데 이분은 열심히 참여를 한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5편을 내든 10편을 내든 그렇게 너 냈으니까 이제 박사를 받을 때가 됐어. 이렇게 박사를 받게 돼요. 이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자살한 조선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10년, 2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을 내가 대필해주고 그런데 지도교수가 지가 정년퇴임하면서 내한테 교수자리 물려주려고 했는데 안 물려주고 날 보고 또 다른 논문을 쓰라고 한다. 또 책도 쓰라고 한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지도교수의 만행을 폭로한다고 자살한 어떤 박사의 스토리가 있거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령 작가로 들어가기보다는 자기 이름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박사도 받고 그 이후에도 이 아주대 의대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포닥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시간 강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연구 교수라는 아주 호흡만 좋은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지가 다 하고 생색은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의대 교수가 가지고 있다. 그걸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이 사람은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연구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구석에서 조그만 책상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뭐 내광 연구실에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집 변호사가 이 사례를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췄는데 왜 교수가 안 됩니까? 그런데 대단한 스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분들 널려 있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진짜 갖춰야 될 스펙은 뭔가라는 것은 전혀 이 기사에서는 알지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분이 스펙이 좋은데 학과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들이 나이 든 사람을 위해 후배 교수로 받아들이기를 끊이는 국내 학계 풍토 때문입니다. 물론 이 풍토가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내 꼬봉 역할을 잘할 것인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다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수로 뽑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학에서 교수 채용의 불문율이라는 그거를 언급을 해야지 나이를 가지고 뽑는다라는 거를 학계 풍토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박사님은 대학에서 그 교수가 되는 거는 이제 수종 노릇을 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대학에서 네. 교수가 뽑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학은 스스로 학문적인 풍토와 그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수입 오파상, 지식의 수입 오파상으로서 대학은 스스로의 정체를 만들어 놓고 그 수입 오파상의 역할을 잘하는 선배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학문적인 착취를 하는 생산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정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연구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본인의 인생의 역경 스토리까지 엮어가지고 대학의 연공 서열 풍토를 지적하면서 본인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니까 진짜 대한민국 대학의 문제가 뭔지 모르게 만들고 또 본인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스스로나 일반 대중들 헷갈리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수종 노릇을 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종 노릇을 잘 하고 있죠. 그러면 교수가 될 가능성도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누구 수종 노릇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이분
을 부리는 분들은 다 이분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분들이거든요. 자기 수석로서 잘하는 사람을 그 다음 교수로 지분할 때는 자기가 퇴임할 때나 지분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퇴임할 때 되면 이분이 60세나 65세가 넘으실 텐데, 그리고 그럴 때는 조교수나 먼저 전임 강사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교수 그 세계를 내부자로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교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각자 연구 활동을 하는 직업일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유럽 대학에서 또 미국 대학에서 학문적인 전통이 있는 대학에서 교수는 각자 자기의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교수라는 한 사람이 독립된 하나의 기관 또는 칼리지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네.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 학문 활동을 수행하는 교수의 정체성과 그 교수의 지위를 보장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테뉴어를 교수를 받았으면 총장이 아니라 총장 하랩이를 따도 그 사람을 대학에서 해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학이 가진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학은 학문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는 대학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학은 기업이에요. 국공립대학은 법인, 소위 말해서 기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테뉴어를 가진 정년 교수인 황상민 교수를 해임을 시켜요. 이유는 더 웃겨요. 지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었던 겸직 검지 법원은 조직의 수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딴소리 할 수 없어. 더 웃긴 거는요, 대학 교수의 윤리 규정에는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준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된대요. 놀라운 법적인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추론이지 않아요? 형식적인 적용을 그냥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분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사를 받고 아주대에서 이분이 지금 의대에서 연구교수를 한다는 거는 일반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한다는 거와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독성학 연구에서 이분의 연구가 진짜 의미가 있고 대단했으면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제약회사들, 또 제약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독성이 없는 신약을 개발하려는 이 연구소에서 이분을 모셔갈까요? 안 모셔갈까요? 그런데 다른 예로 뭐 그 대형 로펌 같은 경우도 뭐 제 아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그런 학벌에서 이렇게 아예 그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로펌에서는요, 학벌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나쁜 대학을 나왔다가 아니라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것은 본인들의 클라이언트와 본인들의 중요한 목숨을 쥐고 있는 이 판사와 검사들이 다 훌륭한 선배, 선후배로 엮어지는 놀라운 자원 속에 속하는 자원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죠. 인정하죠? 네. 그것이 단순한 스펙일까요? 진정한 능력의 에센스일까요? 그러면은 그것과 이제 제약회사의 경우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일 때 제약회사는 스펙을 보고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을 뽑겠죠. 그게 스펙이에요. 네. 스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맞는 것 각각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으로서의 최고의 스펙은 과거에 내가 어디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얼마를 영업했다, 그것이 최고의 스펙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연구자로서, 단순히 대학 교수로서 스펙이냐, 연구자로서 스펙이냐라고 할 때 이분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스펙은 떨어지나 연구자로서 이야기하는 스펙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이분의 전공이 뭐라고요? 나노독성학입니다. 나노독성학이죠. 나노독성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딜까요? 제약회사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는 재밌는 게 이분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이분의 가치를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참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사도 받고 또 50대에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노예와 같은 연구활동에 동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제자들의 시간 강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 제가 박사를 받은 제자들한테 저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시간 강의를 가는 거를 내가 막지는 않겠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도 준다. 그렇지만은 너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너가 교수를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 강의를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네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시간 강의를 넌 돈이 안 된다는 것도 너도 알지. 그리고 너가 진짜 연구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이런 막노동에 너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럴 때 어떤 점 그래도 선생님 제가 시간 강의를 해야지 그쪽 학교에 조금 안면도 넓히고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가 일정한 값싼 노동자로 몇 년 이 동원되다가 너는 쓰레기처럼 폐기처분 될 텐데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니? 그래서 이분이 진짜 석사 졸업하고 8년 동안 연구활동을 못한 다음에 박사과정을 했다면요. 네. 이분에게 있어 이 박사과정이라는 것은 뭐였을까? 진짜 연구가 좋아서 하셨을까? 라는 그 의문까지도 제가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연구하는 게 지금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끊임없이 삽질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거는 본인의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맹목적인 연구는 너무 그룩하고 좋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광신도적인 마음으로 당신이 하는 연구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짓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신이 하는 연구는 기존의 질서 속에서 연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교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학계의 서열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잘못 진단되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지금 이웃집 변호사가 들고 온 사연에 대한 저희 설명이 되는 거죠. 씁쓸한 사연을 가진 분인데요. 또 씁쓸한 아니 이렇게 씁쓸한 분 이야기 왜 또 씁쓸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어떤 이야기예요? 이국종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아주 널리 알려지시고 이분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중증 외상 센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한 이국종 법으로도 유명하시고 네. 또 그 아덴만 여명 작전 그렇죠. 네, 석회군 선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네. 이국종 이분이 또 어디 어느 대학에 계신지 아세요? 아주대학교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요. 네. 아주대 외상센터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9%대로 대폭 낮춘 그 결과를 냈는데요. 네, 훌륭하네요. 네, 그렇게 한 만큼 그분은 15년간 36시간 일하고 2시간 쪽잠 자는 생활로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이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36시간을 자고 2시간 쪽잠을 자고 15년 동안 일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미 진작 죽었다예요. 그분, 이분이 사실은 그냥 열심히 일했고 이분이 사실은 자기 하시는 일에 있어 엄청난 능력도 발휘하시고 대단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맞아요. 네. 난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기사는 이분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다는 건 알겠지만 이거는 이분을 사기꾼에 준하는 모습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웃집 변호사는 정확하게 지금 뭐를 알고 싶어서 지금 이분을 시사 이슈로 지금 모시고 오셨나요? 이분 그 기사를 보면서 네. 이분은 그 시스템이 문제라고 결국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언뜻든 생각이 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외상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랬던 이유는 본인이 공부한 영국이나 미국처럼 골든 아워를 딱 맞춰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들고 싶으셨던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도 이분은 전국 단위로 그 종합센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전국 네. 단위로 몇 개의 중점 외상센터를 보사부에서 만들었어요. 16개. 16개나 네.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하셨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그렇게 많은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걸 바라셨던 게 아닌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운영되는 게 그 어느 한쪽에 주면 안 네네, 되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웬만한 의대는 다 신청을 하고 마치 로스쿨을 신청을 하듯이 그렇죠.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고 막상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험자들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분은 처음에 이분이 어떤 실수를 하신지 아세요? 사실은 이분이 중점 외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기사를 제가 10년 전에 읽었어요. 네. 저는 또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촉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분이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는 중점 외상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고 안타깝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중점 외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분이 또 착각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착각하신 거죠? 네. 무슨 일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생각을 저분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느끼셨다고. 본인의 병원의 경우에도 그 밑에 수련의도 많이 들어오지가 않고 이제 한정된 인원이 헬기라던가 이렇게 제도적인 게 받쳐지지 않는 상태로 자, 그랬을 때 네.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셨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공부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처럼 중증외상센터만 있으면 그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헬기가 촥 날아가가지고 환자를 촥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촥 서로 협업이 돼서 수술이 딱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면 그 학생들이 이 나라의 인재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교가 민족사관학교 그런데 몇 년 지나보니까 이 학교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좋은 학교가 됐어 왜? 원래 생각했던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또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잘 개발이 되는 그런 학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는 입시 성적이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신이 처음에 말하는 그 학생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 이거는 한국의 이 교육 제도의 문제고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문제고 심지어는 이 학교에 올려는 학생들조차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시스템을 갖춰도 그것이 원래 생각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할 때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야 했던 거죠? 일단 네. 아주대학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는 삼성병원에서 이 연명치료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회장님을 치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죠. 그죠? 네. 돈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럼 대한민국의 대학이든 당신이 일하는 조직이든 이 나라는 돈 되는 일을 중시합니까? 사람의 목숨을 중시합니까? 라는 이 여기에서 먼저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구조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은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대학에서 중증외상센터가 돈을 벌기는 그냥 적자만 누적되는 미혼오리새끼 취급을 받을 때 이분이 먼저 아셨어야 돼요. 의대 병원에서조차 돈이 안 되면 그게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로는 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생명에는 가격표가 붙는 생명이라는 것도 이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분이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가격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값어치지 왜 생명의 가격표를 붙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한테는 헬기를 띄우는데 그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이분은 대체 자기가 하는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사안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S그룹의 이 회장님의 생명 가격표와 대학에서 해임당한 황모 씨의 생명 가격표는 달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렇지만요, 탈북하다가 죽은 사람의 가격표하고 교통사고 엄하게 당하다가 죽은 사람의 가격표가 달라요. 그거를 부정을 하시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뭐고 그게 대한 답이 뭔가에 대한 거를 찾기가 힘든데 아주대 내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 게 어떤 센터보다 의료센터보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엄청난 지원을 받는 활동이다 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시켜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게 사람을 더 많이 살릴수록 병원 그 센터의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죠? 네.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돈 나눠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얘야 지금 니만 돈 줄 수 없잖아 우리 나눠 먹어야지 라는 그 행동을 당신이 앞장서서 촉발하는 본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을 중시하는 사회이긴 하는데 이 일이 돈이 안 되는 일인 걸 어떻게 돈 되는 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돈이 모든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돈 되는 일로 바꾼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페이스북 그런 것도 될 수 뭐 페이스북도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고 네. 이분이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감각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사용을 하신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 이제 석회근 성장 수술해 준 거. 석회근 성장 수술을 했을 때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일인데 아주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왜 이 돈을 누구한테 받죠? 수술하는 그 비용을. 정부한테. 정부가 무슨 명목으로 주죠? 그때 그 해적한테 네. 그 잡혔었잖아요. 해적한테 잡혔죠. 네. 그 배가. 그래서 해적에서 구출을 했죠. 그 과정에서 누구 총탄인지 모르지만은 선장이 총알을 맞았어요. 네. 그러면 이 선장을 치료해 줄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국가에 있어요? 아니면 군에 있어요?
세 군데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 군데에서 다 돈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세 군데에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되긴 하는데 좀 발뺌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순순히 안 주지. 회사도 주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치료가 많이 돼서 그리고 보험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국가는 아니 그거는 국가가 구에만 준 것만 해도 충분하지 국가가 왜 돈을 줘요? 그 다음에 군은 아니 우리 군은 우리 병사들이 지금 작전하다가 죽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부상을 당해도 어떻게 못하는데 민간이 다친 걸 우리까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때 능력 있어 변호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이 3자에 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를 하거나 면피를 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 군데에서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와 일단 그것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그 상황에서 국가에서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와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보사부에서도 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국종 법이라고 하는 중증 외상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드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분 죽 써가지고 뭐 주는 일 또 벌으시고 있구나 그래 놓고 차라리 안 하시는 걸 좋은 일을 저분이 또 하시는구나. 왜? 그분은 중증외상센터만 있으면 그게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결론적으로 전국에 다섯 개 정도면 충분한 거를 열 몇 개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생각해도. 그리고요 왜 그러냐면 중증외상센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분이 늘 주장하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어야지 중증외상센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전국으로 커버하려면 5개, 6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다섯 대 맞죠, 그죠? 네. 더 재밌는 건요. 그 헬리콥터는 아주대에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좀 밀리는, 원래 아주대는 처음에 그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되지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생기면 제사 지내기보다는 일단 나눠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대는 일단 대한민국의 5개 주요 이 병원이라고 생각할 때 아주대 의대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국종 교수 돈이 아니고 보사부 관리들의 돈으로 딱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정치적인 힘의 관계에서 나눠먹기지 이국종 교수가 생각하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석회군 선장 이 사건을 가지고 일단은 돈을 받는 그 소송을 우리 이웃집 변호사 같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일단 이웃집 변호사는 일단 돈 안 따지고 일단 의미 있는 일이란 가잖아요. 이웃집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건이죠, 그죠? 본인이 이게 돈 되는 사건일까요, 안 될까요? 돈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됐죠? 같습니다. 네. 그럴 때 그걸 이슈가 되면 본인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름을 알리는데? 이름을 알리면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차후 영업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소송을 벌리고 그거를 이 또 아주대는 홍보는 잘하시는 것 같아. 그걸 언론에 터뜨리는 거예요. 이 석혜군 선장 이 의료비를 어느 누구도 잘 안 주어서 소송까지 지금 청구하게 됐다. 근데 국민 여러분 진짜 이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게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들 잘하는 건 뭐야? 촛불 시위를.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일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대의 석혜군 선장을 위하는 이 펀드를 모읍시다. 그리고 석혜군 선장의 의료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도와주는 뭐 초록 우산 어린이 도우는 듯이 이 펀드를 차라리
만들어서 아주대에 줍시다. 그럼 얼마 정도 모아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러려면 일단 1년에 운영하는데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헬리콥터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00억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모으려면 10년 정도 돼야 되니까 2천억 정도의 모으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병원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돈 들어올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질적으로 말로는 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생명도 가격표가 각각 다르게 달리고 또 그 가격표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작동하는 게 이 나라예요. 사실은 이국정 교수가 가진 딜레마의 에센스는 뭐냐 하면 사랑 값어치가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각시키는 건 참 훌륭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랑 값어치를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값을 지불하는 거를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 때 중증 외상 상황에 처하시는 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돈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분들의 생명의 값어치는 개돼지 수준의 값어치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는 안타까움에 처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돈이 있거나 친인척이 돈이 있거나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는 아주 귀하게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개인이나 또 일가 친척이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이 사회 전체, 국민 전체가 그 생명의 값어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조한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모금을 합시다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그 생명의 값어치를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생명의 값어치는 여전히 고귀하게 비싸게 지불되어야 된다는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정리가 없는 상태로 중증센터가요 아주대에서는요 그게요 돈을 충분히 못 받았고요 헬기도 못 얻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형편이 안 됐어요. 여전히 받기는 받았는데 충분히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징징대는 상황으로 되고 그분이 진짜 이루고 싶지 않은 그 순고한 뜻은 엉뚱한 걸로 날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지금 오히려 그 병원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직접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확실히 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조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마 아주대 내에서도 이국정 교수가 스타 교수로 나서가지고 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마 의대 학장은 왜 이 교수는 그렇게 나서 넌 왜 튀어? 라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네가 뭔데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니만 잘났어? 뭐 외과에 오는 환자들은 다 응급 외상 환자만 있어? 아주대 의대가 뭐 응급 외상 환자만 위해서 있는 데인 줄 알아?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본인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분은 본인이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중요하고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주위에 있는 자기가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마치 외상센터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그 상황에서부터 진짜 당신이 원했던 거를 더욱더 하기 힘들게 만드는 일을 초래하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지금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잖아요. 진짜 당신이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당신이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정확하게 아셨으면 당신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만 만들어지기만 하면 또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부 돈을 끌어오기만 하면 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을 때는 실제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돈을 더욱더 어문분들이 나눠먹기 하는 먹잇감으로 만드는 훌륭한 잔치를 벌렸다라는 그 놀라운 일을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를 더 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예 중증외상센터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 적자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네. 병원 입장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또 병원 입장에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이 아까 말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한 국민 모금 같은 방식을 하든지 또 그런 것을 공감하고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특별한 기부를 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면 훨씬 더 문제가 해결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더욱더 힘든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돈을 내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방법에는 중증외상센터만 만들면 될 거라고 믿었던 그분의 현재는 더욱더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냥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의 이국종 교수가 다시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JSA 그 탈영군사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기사를 처음 접하는 순간 오이, 육종 교수님이 그동안 노력하셔서 아주 대 헬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누구 헬기인지 알아요? 모릅니다. 미군 헬기였어요. 그것도 미군 비상 이 의료 헬기였어요. 재밌는 거는 미군 그는 군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사고가 나면 이 미군 의료 헬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부상병을 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요. 우리나라는 군에서 사고가 나면 제대로 치료하려면 민간 병원을 가야 되는 나라예요. 네. 왜? 군 병원을 갔다가는 살 사람도 죽기 때문에. 이게 이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의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 이 개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문제조차 해결을 못하는 나라에서 한 중증 외상 한 대학병원에서 중증 외상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난리를 칠 때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때 이분이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어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그 숭고한 뜻은 이분이 지금 지 잘 되려고, 지 이름 내려고 지금 무슨 쇼를 하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위험성을 높이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상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 마이 갓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해를 못한 채로 외과가 병원에서 홀대를 봤나 봐요. 적자를 봐서 그런가 봐요. 물론 적자를 봐요. 왜? 그거는 전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못 시키고 그냥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건수별로 돈을 받거든요. 그래 놓고 암센터 이거는 돈 되는데요. 왜 그런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중증 외상 치료, 수술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서전의 멋진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부각시킨 엄청난 일을 하신 거 그까지는 엄청 잘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너무나 성급하게 마치 중증 외상센터가 생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마치 공무원들이 무슨 위원회만 만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차게 됐다는 게 지금 제시하는 이슈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서 본인이 박사님 왜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도 그것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가 카피하고자 했던 제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영국이나 미국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다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여쭤봤습니다 아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지금 이기에서 본인은 벌써 오늘 하나의 내용으로 그냥 다 말려 들어간 상황에서 이 이슈를 이해하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교묘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은폐하면서 진짜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각각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X의 문제인 것처럼 돌리는 그 놀라운 언론의 돌려차기가 이 각각의 사건을 보도하는 데에서도 숨어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참 이분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생명 가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7월달 예, 싫기는 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그냥 생명을 건지는 이런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까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때 부닥치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말 안 해도 이분이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당신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를 부정한 상태로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믿는 걸 추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길을 찾을 수 없고 부정하는 거예요. 뭐 미군에서 헬기 띄워가지고 부상병 치료하고 중증 해상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나오더라도 결코 할 수 없고 또 그거를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꺼이 소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도와줬을 때 더 뿌듯하게 느끼는 그 활동부터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헬기를 갖추도 문제가 없고 또 그 헬기가 운영도 잘 되고 그리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중증 환자 센터를 만들면요. 그 센터는요. 건물 공사하시는 분 좋은 일 시켜주시고요. 시설 갖추는데 엉뚱한 국민 세금 쓰고요. 헬기 장사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8월 세바시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편에 나온 이국종 교수는 한국은 오더내릴 사람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세월호 현장에서 유일하게 하늘에 떠있는 헬기를 타고 아래의 상황을 찍은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나란히 하는 플랜카드에 깊이 공감한다는 그는 이슈가 될 때만 구름대같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떠나는 정치인들의 진저리를 냅니다. 일하는 총만 있고 진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 이국종 교수의 이 말에 저도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결국 가마떼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분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답처럼 믿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행이 될 때 이런 분들하고 진짜 만나서 선생님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정답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미친 듯이 발부둥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차라리 더 많은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잠재적으로 중증 외상 환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마음속에 중증 내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수백 수천만 명을 살리는 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나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뭐 당장 이 질문에 대한 그거를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는 말만 하고 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참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요. 선생님이 중증외상센터를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 하시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진짜 더 많은 중증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어쩌면 죽이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또다시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그거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아주 재수없는 인간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한 그 성심병원 문제나 박은정 교수님,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그런 실질보다는 당위에 치우친 그런 마음 자세를 좀 우리 스스로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 연구가 실제로 이 어떤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또 아주 이 가치로 인정받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대학에서 연구자의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에서 수년 동안 뭐 10년 이상 석사 박사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그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누구의 연구 노동자로서 그냥 땜빵 해주는 인력으로서 연구자가 양성되는 대학이 된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환자를 생명을 소중히 하고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환자인가 그렇지 못한 환자인가에 따라서 그 일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의 가치가 달리 되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심지어는 그걸 통해 가지고 법까지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정작 그 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나눠먹기에 희생자가 되시고 만 이국종 교수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당위적으로 어떤 가치를 주장하지만 실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공감되고 공유되는 일은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 또 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보상을 받고 또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그냥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또 주는 대로 받아먹고 오늘 하루 그냥 안 잘리고 상금만 해도 고맙게 여기는 그런 노예 노동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터고 또 그 일터를 좀 더 멋있게 포장하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하는 당위성인 이야기를 하고 마는 상황에 우리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이웃집 변호사가 가지고 온 이슈인 것 같아요. 상당히 놀랍고 또 우리가 너무나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느껴야 되는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들려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